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세 프로그램. 대한뉴스로 세상을 보는 다양한 이야기. 공감톡. 대세다. 안녕하세요. 네. 공감토크 대세다. 오늘도 풍성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이주령. 어찌 우리 그날을 잊을 수 있지. 네. 6.25가 점점 다가오니까 6.25 전쟁에 관련된 피난가는 얘기를 다룬 영화 준비했습니다. 네. 위클리 대한뉴스에서도요. 자, 6.25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감톡 대세다. 시작합니다. 채널구죠. 이거 잘 적응할까 엄청나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울기도 우시지만 네. 입대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박스 하나 도착할 때 집에 뭔지 아시죠? 맞아요. 네, 그때 많이 그때는 진짜 강철 심장 아버지도 울어요. 맞아요. 네. 질문 1번 휴대폰 과연? 네. 두 번째 의약품 세 번째 현금 네 번째 옷까지 다 안 될 것 같아요. 다 안 됩니까? 그럼 다 안 된다? 다 있는데 뭐 거기. 야, 네. 역시. 반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반입이 가능해. 갖고 갈 수 있어. 진단서까지 같이 제출해서 먹어도 되는 약입니다. 허가를 받았을 때 네, 반입이 가능하다고. 네, 네. 엄청난 훈련소를 기감께 대 훈련소를. 왜냐면 아직 완벽한 군인이 아니에요. 원동력 중 하나죠. 내가 뭐 닭발 먹고. 갔다 와야 됩니다. 자부심까지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특히 용산역에서 논산훈련소 가는 한 1,000명 모여서 네. 그렇게 가니까 입영 열차가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짧게 자른 것 같죠. 그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있으신 최덕호 씨의 입영 전야.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뭐를 들어? 잠을 들어라. 이거 나중에는 회식 때마다 잔을 들어야 돼, 이 노래. 들 수밖에 없겠네. 자, 대한뉴스로 알아보는 그때 그 시절 한 주의 토픽. 위클리 대한뉴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네. 빨간 마우라, 회전 스쿠터, 고속도로, 국제시장. 이렇습니다. 빨간 마우라 그러면 그냥 영화 제목으로 딱 떠오르는 것 같고 네. 고속도로 하면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세 개를 말씀하셨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도 남았습니다. 아니 이러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하나씩 말씀해 드릴게요. 네. 자, 빨간 마우라는 영화가 맞긴 맞는데요. 단순한 영화 소식은 아니고요. 네. 자, 그리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고속도로 많아요, 우리가. 올림픽 고속도로. 정말. 정답. 네, 신부라가 휘몰아치던 50년 12월 24일. 흥남부대는 공산치하를 네, 선생님 지금 빨간 마우라가 잠깐 화면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역시 한국 전쟁의 주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네.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지만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한 비행기가 나오는 영화는 최초였죠. 항공 전투신도 네. 있고 네. 사실 그 얼마나 촬영하기 힘듭니까? 그다음 요즘에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도 그만이지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신상욱 감독 또 최은희 씨도 나왔고 신영균 씨는 빨간 마우라로 완전히 저때 그냥 스타 돼버린 거예요. 김일하 선생님도 있었어요. 여하튼 뭐 여러 나라에 수출까지 될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했고 또 주제곡 빨간 그렇죠. 마우라는 예. 네. 그 곡은 지금 공군의 아드님 제대하신 공군의 주제곡이 됐어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새록새록 솟아날 거라는 생각 확실히 해봅니다. 네. 아, 아주 좋은 생각이죠. 네. 저도 가봐야 되겠어요. 다시. 네. 최선 잡고 가세요.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네, 오늘 보실 영화는요, 1982년 신일용 장미 주연의 경의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처참했던 그 피난사를 다룬 영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964년도에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중에 네. 버트란 캐스터하고 예. 프랑스의 유명한 여배우 장르 모로가 주인공을 맡았던 대열차 작전이라는 영화가 네. 있었어요. 네. 그 주제는 나치가 예술품을 뺏어가는 걸 철도 공무원들이 막는 건데 이 경의선이 바로 그런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네. 만든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
상영되진 않았다고. 네. 그게 저 국방 홍보원에서 아, 예. 군인들 이제 교육용으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극장에서는 상영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극장에 걸어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배우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예,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빨리 보고 싶은 영화. 맞아요. 확 새록새록 넘쳐나는 영화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바로 보시죠. 네. 무비 큐. 그런데 해스턴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으니. 뭘까요? 저게 문제죠. 못 간 척? 물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지금 기름 떨어지는 석탄 물도 필요하지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 피난민들을 태워라. 문장비는 당신을 살겠습니까? 야 진짜. 중대장의 경로에 용기를 낸 해선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 정말 비극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장미희 씨 해선. 네. 해선이 자유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깝죠. 조금 남겨놓고. 그러니까. 저는 철도가 우리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전쟁 때는 보급 물자를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네. 주요 기간이 중요하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6.25 때는 한 2만여 명의 철도 종사자들이 군문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전쟁통에 또 돌아가신 분들이 287명이 전사를 하셨대요. 아, 전사라기보다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경찰, 군인 제외해놓고는 민간인으로선 제일 많은 전사자.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숭고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또 이런 역사를 우리가 또 잊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옹고지신 한줄평은 네. 전쟁의 비극을 제대로 기억하라. 그러면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6월 25일 전쟁의 참상을 아이들에게 잘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 토크 대세다가 대세다 여기서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나설 때